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. 핫도그TV의 팩트체크! 오늘의 사연! 남자친구가 평소에는 연락을 잘하다가 게임만은 연락이 안 돼요. 나보단 게임인 것 같아서 너무 빡치는데 이거 이해해줘야 되는 건가요? 게임! 참 남자들이랑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제일 많이 싸우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게임! 자, 그래서 오늘의 주제! 게임 대 여자친구! 남자들의 선택은? 아니, 당연히 선택이라고 하면은 물론 사랑하는 여자친구겠지. 근데 그러면 여자친구 입장에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아, 당연히 나라고 했는데 당연히 여자친구라고 해놓고 왜 게임만 하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?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. 왜요? 봐봐, 내가 여자친구를 더 좋아해. 그렇다고 게임하는 중에 무조건 여자친구보다 카톡에 집중해서 카톡 연락을 계속 해야 된다? 그런 논리로는 말하면 안 되지. 네? 자, 쉽게 말해줄게. 여자친구가 있어. 게임 속에 또 다른 나 캐릭터가 있어. 근데 얘는 컨트롤 안 해줘도 잘 살아. 얘는 컨트롤을 안 하면 죽어. 저 세상을 가. 네.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난 만들고 얘를 컨트롤해야 돼, 얘를 컨트롤해야 돼. 예. 사람이 먼저예요, 여러분. 생명이 먼저예요. 생명이 먼저예요, 여러분들. 자, 근데 여자친구가 바라는 건 계속해서 게임하면서 계속해서 연락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. 한 시간을 하면 10분 정도 쉴 거 아니에요. 그 10분 잠깐 그 타이밍에 연락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. 그게 안 돼요? 어려운 거예요, 그게? 듣고 보니 또 그런 면도 있네.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. 축구를 해. 전반, 쉬는 시간, 후반이 있잖아. 그러니까 여자친구들의 말들은 전반을 뛰었으면 쉬는 시간에는 연락을 해달라, 나한테 신경 써달라 이거잖아. 그렇지. 근데 이제 또 우리 같은 게이머들은 프로 게이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? 쉬는 시간은 없어. 후반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야, 이 시간은. 신경을 써줄 수가 없다니까? 왜? 뭐 해야 돼? 팀원들과 이게 의기투합. 아, 후반에 잘하자. 아자 아자 하고 체력 보충을 위해서 PC방 가면 컵라면 하나씩 때려줘야 되잖아. 하나 먹고 물 한 번 딱 비워주고 화장실 갔어. 요런 어떻게 보면은 이 전반의 연장선이지. PC방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쉬는 시간이 없어. 아, 게임의 연장선이에요? 그렇지. 사실은 남자들이 되게 단순한 편이잖아요. 그래서 남자들 머릿속에는 그냥 딱 한 가지예요. 게임을 시작하면 게임을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. 여자친구가 뭐 안 소중하고 게임보다 안 좋고 이게 아니에요. 그냥 단순히 핸드폰을 못 보고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게임이 끝나고 PC방을 나가면서 핸드폰을 보니까 또 연락이 안 되네 라는 카톡을 보고 좆됐다. 나는 좆됐다. 이 생각 그냥 하나뿐인 거예요. 그리고 또 제가 남자분들한테 우리 여자친구들의 입장을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, 여자분들이 진짜 짜증나는 거는, 물론 게임하면서 연락 안 되는 것도 짜증나긴 하지만 더 짜증나는 거는 내가 게임 따위에 질투를 느낄 정도로 나 혼자만 얘를 너무 좋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. 얘를 나만 혼자서 너무 좋아해서 안달이 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여자분들이 그거에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. 근데 여자분들도 여자친구를 싫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단순해서 깨물리고 싶은 마음에 연락이 안 되는 건지 이해를 조금만 해주고, 남자들도 그 시간에 여자친구가 얼마나 혼자서 신경질이 나고 게임에 질투 느끼는 나 자체가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 그 입장을 서로 조금씩만 이해를 하면 싸우지 않고 쉽게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이건 팩트입니다.